그동안 경호 씨를 만나고 있었다고요? 아니 대체 언제부터 만난 거예요? 일주일 좀 넘었어요. 나쁜 자식. 양다리를 걸쳐? 경호 씨 탓 아니에요. 제가 알면서도 매달렸어요. 경호 씨를 정말 사랑하게 됐거든요. 저 이 고기 계산 끝난 건가요? 예? 오늘도 경호 씨 뒤를 밟아서 온 거예요. 영애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. 저한테 할 말이 뭔데요? 염치 없는 말인 줄 아는데 영애 씨가 경호 씨를 좀 포기해주면 안 될까요? 뭐라고요? 영애 씨 날씬하니까 다른 남자 또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. 아니 내가 어딜 봐서 날씬해요. 그리고 나도 나지만 그쪽도 정신 차려요. 아니 한의사식이나 돼서 어? 만날 여자가 없어서 우리같이 뚱뚱한 여자들한테 양다리를 걸쳐요? 그 자식 뚱녀들만 좋아하는 변태라고요. 그래도 전 괜찮아요. 왜요? 아니, 한의사라서요? 이렇게 조건이 좋으니까 참으려는 거예요? 아니요. 전 경호 씨가 길거리 노숙자였어도 사랑했을 거예요. 평생 사람들 멸시어린 시선만 받으면서 살다가 경호 씨처럼 절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. 저 경호 씨 놓칠 수 없어요. 그래서 살찌는 약인 줄 알면서도 경호 씨가 지어준 그 살찌는 한약 열심히 먹었던 거예요. 전 경호 씨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. 살찌는 약이라뇨? 이거 체질 개선하는 약인데? 아닌데요. 그거 살찌는 약인데 설마 모르고 드신 거예요?